아니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설레는 감정이라는 게 이제 유통기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 설레는 감정과 사실은 좀 별도로 분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생각이 그렇죠, 들고. 그렇죠. 결혼이라는 게. 결혼도 생활이고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내가 오히려 가진 이 사람이 가진 조건을 믿고 나는 결혼 생활 해나가겠다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있죠. 그리고 또 그게 더 오래 또 지속될 수도 있는 거고. 조건이 맞춰져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조건을, 이 사람이 이런 조건 때문에, 저런 조건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네. 잘못된 건 아니죠. 제가 그걸 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네. 반드시 서로의 조건을 잘 맞춰서 나가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 조건 안에 사랑이라는 게 더해지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요. 밸런스가 네. 맞춰지니까.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즘은 또 조건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 조건만 바라보지 말고 네. 조건이 맞춰져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 이후에 서로의 사랑을 맞춰나기 위해서 네. 또 끝없는 감성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과 조건이 밸런스를 맞춰졌을 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이제 유지가 되겠죠.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 위해 딱히 노력하지 않아. 그냥 나대로 그냥 사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이게 이상적인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노력도 아니죠. 네.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거는 되게 이기적인 거죠. 아니 제가 이걸 왜 질문 드렸냐면은 그냥 그 조건을 보고 했을 때 그 조건을 유지하는 그 노력이 상대방을 위한 노력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어차피 내가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는 건데 네. 그게 뭐 조건일 수도 있고 그게 나를 가꾸는 걸 수도 있고 맞아요. 이 사람을 배려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결혼의 한 요소로서 어떤 거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이런 게 있을까요? 덜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구분하기가 환경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왜냐하면 네. 우리 대표님의 결혼 생활과 저의 생활이 그쵸. 서로 환경이 다르다 네. 보면 네.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논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는 분명합니다.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의미 부여가 달라요. 결혼에 대한 결혼을 하고 네. 나서의 생활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이 몇 개죠? 여러 가지 아닐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네. 심장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 네, 생각할 수 있는 감성을 네. 주는 그 네. 하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밥 먹는 위가 따로 있고 디저트 먹는 네. 위가 따로 있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마음은 하나예요. 근데 그 마음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르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둘이 연애를 해서 남성과 네. 여성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그때까지는 오직 둘만 바라보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조건을 내가 너한테 다 맞출 거야. 네, 그쵸.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온몸을 다 불사를 네. 거야. 네. 그래서 결혼을 해요. 네. 합의를 봤으니까 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 때 알콩달콩 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아기가 하나가 태어났어요. 네. 아기가 하나가 태어나면 네. 여성분들은 네. 아기를 키우는데 또 육아에 또 전념을 하잖아요. 그쵸. 중요한 거는 네. 마음이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아. 하나의 마음에 이게 마음이라면 네. 이 마음 안에 처음에는 남자 여자 하나가 오직 다 하나잖아요. 그쵸, 예. 너 하나 나 하나니까 그쵸, 예. 이렇게 됐는데 아기가 하나 생기면 여성분들이 이거를 분할하기 시작해요. 아. 남편에게 가는 거 네, 네. 아이한테 가는 거 네. 그리고 집안일하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거를 잘 쪼개면 너무너무 좋은데 네. 사실은 첫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생각이 거의 100% 남편에게만 가 있었던 게 첫째 아이한테 거의 90%가 가요. 그럼 남편한테 가는 신경은 몇 프로로 준 거예요? 100에서 10%죠. 10%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10%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는 느끼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결혼 생활하다가 둘째를 또 낳았어요. 네. 그러면은 아내분의 마음 하나를 쪼개는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첫째 아이한테 더 많이 갈까요? 둘째 아이한테 더 많이 갈까요? 그 아기를 안 키워보시면 네. 잘 모를 텐데 네. 많은 분들이 대답을 둘째 아이한테 더 많이 가요. 아. 그러면 첫째 아이가 90이었는데 네. 둘째 아이가 이제 한 70, 80 정도 되고 네. 그럼 첫째 아이는 똑같이 이게 균등하게 네. 딱
흡수가 되면 좋은데 그렇죠. 둘째 아이가 또 20%로 줄거나 30%로 줄어요. 그러면은 남편의 자리는 더 줄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집에만 오면 왜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대화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는 맨날 이렇게 가꾸고 예쁘고 하다가 네. 집에 들어오면 좀 갖추고 있으면 좀 안 돼? 그쵸, 그쵸. 이런 불만들 남편들이 많이 가져요. 네. 그런데 아내는 남편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에게 신혼 때에는 남편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생기니까 남편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네. 아이가 내 얼굴에 뽀뽀하는데 화장하고 있으면 안 되고 아기 키우는데 좋은 옷 입고 있으면 안 되고 그쵸. 그러니까 그 모든 비중이 다 그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들어오면 아내한테 서운해질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또 남자예요. 네. 그럼 남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남자는 처음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온전히 와이프밖에 없잖아요. 네. 첫째 애가 생겼어요. 네. 그럼 남자는 이 안에 흡수가 돼요. 둘째 애가 생겼어요. 네. 이 안에 흡수가 돼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이 하나가 첫째, 둘째, 아내, 가정일, 회사일 이거로 쪼개지는 게 아니고 남자는 여성보다 좀 단순하잖아요. 네. 나쁘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단순함이 네. 남자는 결혼하면서부터 이 하나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아, 애초에.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남자는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 책임감 하나가 처음에는 아내만 먹이면 됐는데 그 두 번째에는 아이도 키워야 되니까 바깥일을 더 많이 하게 되죠. 네. 둘째 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둘째 아이까지 내가 더 양육비를 많이 모아야 되니까 네. 회식도 많아지고 그쵸. 미팅도 많아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아내들은 그걸 모르니까 우리 남편이 옛날에 결혼 초에는 맨날 집에도 일찍 들어오다가 첫째 아이 나니까 늦게 들어오고 둘째 아이 되니까 더 늦게 들어오고 마음이 떠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남성분은 결혼하면 가정이라는 하나로 묶여져가지고 네.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억울한 거예요. 나는 결혼할 때나 지금이나 10년이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 아내는 이제 와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네.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 굉장히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아니,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랑 결혼할지 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연애하시는 분이랑 네, 하면 돼요.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점점 헷갈려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 특히 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대체 누구랑 그럼 결혼을 해야 되냐. 연애하시는 분들은 지금 네. 연애한 분하고 결혼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결혼을 네. 전제 조건으로 만났다면 네. 그분과 결혼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제 책을 읽으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하고 심리 트레이닝을 받으시면서 네.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얼마나 더 행복해지고 지금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열심을 다하고 네. 그리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상대방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네. 얼마나 만족해하고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네. 네.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같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작가님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을 더 키워주시는 분이구나. 아, 그럼요.